네, 안녕하세요. 구미의 회원단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일지 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몇 년 전에 좀 크게 이슈됐던 분이에요. 네. 1990년생이고 1990년생이요? 네.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이요? 네, 남자분입니다. 이분도 남자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잔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변술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또 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가 않아요. 여자로 흥하고 여자로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흥망성쇠가 모두 여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보이는 것은 여자분이랑 여자가 잔뜩 보이고 술도 잔뜩 보여요. 그리고 북적북적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유흥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흥업을 하셨거나 근데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인사신 삼행살이네요. 감옥에 계시나 봐요. 네. 또 누군지 알겠네요. 이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분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초년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6, 17대 그때 본인의 재능을 알기 시작했을 테고 이때 진로를 굉장히 잘 선택했어요. 여러 곳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컨택을 했을 것 같고 이분이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가수가 맞으실 것 같고 그분이 컨택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원래 있었던 그 소속사가 본인한테 굉장히 잘 맞았다고 저는 보여요. 여러 군데와 아마 컨택을 했을 거로 생각되고 그래서 16, 17세에 벌써 본인의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계획이 다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욕심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돈 외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건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리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모두가 같이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년운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만한 좋은 소속사를 만나서 본인 자리가 그 그룹에서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물을 벌면서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분은 분에 넘치게 재물을 착취하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그게 어떠한 윤리성이나 그런 거라는 관련 없이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수단으로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타이적인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나중에는 사람 위에 돈이 있는 형국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유흥업으로 돈을 벌다가 감옥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됐던 거거든요. 내년에 출소하고 나면 이분은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나온 후에는 죄의식 없이 잘 삽니다. 그래서 워낙에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언변도 좋고 그래서 아마 해외 쪽으로 나가서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 것 같아요. 중년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지낼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큰 사건 사고나 이슈가 많았던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관제나 구설이나 이런 게 따르지 않았던 사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보는 사주가 꽤나 조금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사건 사고가 있었던 제가 사주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좀 즐겁고 좋은 사주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